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4 14번째 시간 신과 극복 시리즈 5부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유, 잘 들어오십니다. 야, 타이밍? 야, 이게 기가 막히네요. 야, 고참이 이렇게 옆으로 봐야 해야 되냐? 저희가 아직 카메라 시스템이 1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저기 해가지고 지미지까지 해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내 스튜디오 만들려고 그래요. 네. 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네. 이제 이런 오팀장. 네. 지미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마 오팀장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인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팀장이 모른다는 건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오팀장이 아니지 5%지 참 5%. 자, 뭐 나온 김에 뭐 말씀드리죠. 아, 저희와 신과 극복 시리즈 함께 해주시는 신한금융그룹 오건영 팀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하나 하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토파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2007년과 8년에 네.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전 세계로 전염이 됐던 글로벌 금융 위기. 지난 4부까지의 시간을 간략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왜냐면 또 일주일 있으면 또 까먹으시니까 30분 걸릴 텐데 간략하게 그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니? 네, 이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간략하게만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네. 금융 위기하고 외환 위기 그거의 구분을 좀 해드렸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이제 그 통화 수합, 이제 우리나라 통화 수합을 했었던 그 말씀 좀 같이 드렸습니다. 통화 수합. 양적 완화하고 통화 수합은 이제 뒷부분에 금융위기가 이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릴 때 그게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을 드릴, 뒤에 할 걸 앞에 말씀을 드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 4부에 걸쳐가지고는 금융위기가 왜 찾아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3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CDO라든지 CDS라든지 이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말씀들 증권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4부에서는 이제 조금 이게 약간 좀 마찬가지로 곁다리로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설명을 해드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이거 오늘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네네. 그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금융위기가 찾아온 원인 이제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증권화와 이제 파생상품 파생금융이라든지 이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규제 완화에 있었다. 금융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네. 좀 그렇게 드렸던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딱 그 내용 정리입니다. 3분만 했네. 깔끔하잖아요. 네. 할 수 있잖아요. 오 팀장 할 수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3회 만에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 5부가 되는데 5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그 금융위기의 원인이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한 증권화와 파생상품. 예,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이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것,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글로벌 불균형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하나 빼먹고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아유. 있더라고요. 또 뭐죠? 예, 저기 요게 어차피 뒤에 설명할 때 또 나와야 돼서 네. 제가 제 생각에 요게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풀려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인이 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나 하니 SNL 사태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Saturday Night Live? 아, 약간 다릅니다. Saturday Night Live, SNL. 네. 그게 이제 재밌었는데. 네. 네? 안, 나오고. 네, 요즘 안 하더라고요. 이제 SNL이 아니라 이제 S&L이거든요. 아, S&L. 예. 예. 그것도 발음하니까 비슷하네요. S&L.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원래 그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기 사실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이제 요거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미국에선 굉장히 큰 위기였거든요. SNL 사태가. 쇼텐롱. 아, 그건 아니고요. 저축대부조합이라고. 예, Savings and Loans, 네. 저축대부조합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에 있는 단위농협 뭐 이런 약간 컨셉이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저축은행? 돼요. 예, 저축은행 컨셉이라고 저축은행. 보시면 됩니다. 예. 새마을금고. 예, 뭐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해가지고 네. 그 미국 사람들한테 집을 살 수 있게 융자를 해주거든요. 네. 아니면 집을 고치도록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었는데 이제 대신에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을 쌓아야지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그 SNL 그 저기 기관에 그 네. 저축대부조합에다가 이렇게 적금을 넣어요. 네. 적금을 꾸준히 넣어서 한 3, 4년 되면 이제 조합원의 어떤 지위, 조합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신뢰가 있는 회원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럴 때 이제 대출이 나가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옛날에 뭐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도 이런 비슷한 구조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NL 사태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네. SNL 사태를 해결했던 그 방식들이 앞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좀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SNL이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길게 돌아가면 큰 원인이 됩니다. 길게 돌아가면 이게 80년대 미국 금융시장을 그냥 뒤흔들었던 그런 사태 중에 하나였거든요. 세이빙 앤드 론즈 그 사태라고 해가지고 네네. SNL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70년대 정도 됐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레귤레이션 Q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제한을 하는 이제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뭐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너무 긴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대공황 때 이후로 이어져 왔었던 건데 그 규제가 있을 당시 얘네들이 이제 했던 대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장기 신용대출 같은 걸 좀 많이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로 대출을 해줬으니까 만기가 이제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저희 일본편 할 때로 돌아갑니다. 네. 일본편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 찾아왔고 폴 볼커라는 당시 FRB 의장이 경기를 박살내면서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들어 올렸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해요.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시중금리 막 20%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이제 다른 예금이라든지 다른 채권 상품들 쪽에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누구도 세이빙인지 그 SNL 쪽에다 그 저축 대부조합에다 돈을 맡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SNL 같은 경우는 이미 대출을 장기로 낮은 금리에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보다는 낮게 자금을 조달해야지 마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쪽 보면 금리를 굉장히 높게 준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SNL 쪽에서 예금이 빠지면서 SNL 쪽은 자금이 아예 안 가요. 그럼 이쪽은 영업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80년대 이제 SNL에 대한 규제가 이제 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네. 어떤 규제가 풀리냐면은 저축 대부조합한테 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하냐면은 뭐 MMF 시장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그 채권 시장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같은 데도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라서 이제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70년대에 보면은 국제 유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텍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 저기 원유 유전 지역들 이런 데 개발하는 붐이 불어요. 유가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 막 부동산 그 뭐냐면 유전 프로젝트 개발 같은 게 엄청나게 이제 붐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SNL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걸 딱 보니까 요거는 수익이 막 10% 20%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땡길 때 예금 금리를 조금 높게 땡길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풀리니까 20%짜리 이제 그 유전 프로젝트 같은 데 투자를 하면서 14% 15% 이렇게 대출을 갖다 땡겨오는 겁니다. 예금을 땡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SNL이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 저축 대부 조합이.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85년도 12월로 가보죠. 85년도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노르웨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전을 개발을 하면서 지네들이 막 원유 공급을 늘리면서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셰일오일 사태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사우디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 나 죽여버리겠어. 한 다음에 원유 증산을 선언해버립니다. 네. 언제까지 증산할 거냐면 얘네들 유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플레이어들 다 망할 때까지 증산!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유를 공급을 확 늘려버리니까 당시 이제 85년도 12월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31불인가 32불 했거든요. 그게 86년도 3월 딱 4개월 만에 10불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32불에서 10불이면 뭐 22불 떨어 이게 아니라 66%가 그냥 훅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4년 15년으로 가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셰일 오일이 들어오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증산해가지고 셰일 죽이려고
증산하면서 유가 빠졌던 거. 네. 105불에서 26불까지 빠졌던 그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죠. 유가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유가가 폭락을 하면 누가 굉장히 힘들어질까요? 유전 개발하는데 수익성이 확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가 다 이제 나가리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거죠. 네. 나가리 프로젝트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투자했던 저축대부조합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은 굉장히 비싼 금리에 예금을 땡겨가지고 여기다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NL들이 배째 배째 등따 배째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쭉 줄도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지역 단위 은행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걔네들이 다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SNL 사태예요. 80년대 네, 80년대 중후반입니다. 8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이 SNL 사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금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때려 넣어가지고 SNL들의 예금을 갖다 보장을 해주면서 얘네들은 어차피 다 두 손 들면서 파산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은행들을 갖다가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다 썩은 것만 잔뜩 갖고 있는 부실 자산만 잔뜩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인수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미국 정부에서 자 스톱 RTC라고 해가지고 정리신탁공사라는 게 딱 들어와요. 정리신 예 그렇죠 배드뱅크죠. 딱 들어와가지고 나쁜 거 다 가져와 해가지고 나쁜 부실 자산들을 다 사들여줘요. 그럼 부실 자산은 다 덜어냈잖아요. 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이 양호한 자산들 걔네들을 갖고서 이 은행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위 이 작은 지방에 있는 단위 은행들 이 저축은행들을 인수를 하는데 그걸 인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큰 은행들이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 주별로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A라는 은행이 다른 주에 가가지고 영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인수할 대상을 막연하게나마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은행들이 얘네들 다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은행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이 대형화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막 인수합병을 하면서 대형화가 되는데 이 인수합병을 할 때 대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쪽 은행을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 BOA입니다. 전국적인 단위 은행이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 이제 단위 은행을 인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주냐면 얘네가 인수를 할 때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거기 있는 이제 조합들한테 새로 조합원들한테. 들어오는 은행을 예. 평가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를 할 때 나 여기 근데 그 지방에 있는 단위 농협들처럼 열심히 대출도 많이 해주고 잘해줄게요. 서민들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이런 거 약속하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 중에서 잘 받는 게 뭐냐면은 서민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 대형화가 됐잖아요. 상업은행이 이제 미국에서도 대형화가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보시면은 1970년대 후반부에 대처가 들어와요. 영국에. 네. 대처 그분. 대처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센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노조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해요. 그래서 노조 다 박살내버리고 경기를 박살내면서까지 영국병 치유하겠다면서 구조조정하잖아요. 영국 경기가 진짜 메롱이 됩니다. 영국 경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영국 제조업이니 뭐니 다 힘들어졌잖아요. 일단 구조조정은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대처가 뭘 하냐면은 86년도에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개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금융개혁이 사실 딴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대공황 이후에 분리해서 투자하는 걸 풀어버립니다. 그럼 영국에 있는 상업은행 투자은행들이 합치면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져오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 투자할 대상들이 많아지니까 자금을 돌릴 데가 많아지잖아요. 수수료 수익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대공황 때의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해가지고 딱 묶여있는 거잖아요. 상업은행은 어디까지나 대출만 해줘야 되고 투자은행들이 투자하는 것 같은 위험한 자산에는 왜냐하면 예금자의 부채를 갖고 있으니까 네. 대출을 해주면 안 돼.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안 돼. 네, 그렇죠. 98년도에 그 글래스 스티걸법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글래스 스티걸법이 딱 풀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금융에 미국 금융기관에 경쟁력을 갖다가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시티은행하고요. 상업은행이잖아요. 네. 시티은행하고 누가 합치냐면 트레일블레이저스라고 해가지고 투자은행이 합쳐요. 그게 98년인가 99년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자세하게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예. 공헌을 한 사람이 지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죠. 예.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글래스티걸법이 딱 이제 풀리는 걸 전후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그렇게 은행들이 대형화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단위 은행들이 분절이 다 무너지면서 대형 상업은행이 등장하고 그게 투자은행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말씀드릴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저축 대부조합한테 뭘 풀어준 거냐면 부동산 프로젝트 같은 걸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익률 조금 더 높은 걸 따먹으려고 결국엔 글로 다 흘러갔다가 이제 망가진 그런 케이스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사태가 2010년도 초중반에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축은행들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데도 이제 좀 돈을 담았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아픈 기억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리신탁공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배드뱅크를 갖다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런 다음에 대형은행들이 작은 지역은행들을 갖다가 인수합병을 한 거를 실제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경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해봤다는 거하고 안 해봤다는 거는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훨씬 더 액션할 때 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가 딱 터진 다음에 이게 풀려나갈 때 이 많은 기존에 뭐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이 세이빙즈 앤 론즈 사태를 갖다 해결할 때의 경험이 굉장히 빠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 요걸 먼저 이제 사전에 좀 밑밥을 깔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금융 규제의 완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융 규제의 완화가 결국에는 그 이제 세이빙즈 앤 론즈 사태 이후부터 이어져 온 거 하나. 네. 그렇죠. 단위 농협들이 단위 이제 그 단위 저축 대부 조합들이 망가졌던 케이스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래스스티글법. 결국에는 투자 은행들의 겸용을 허용했던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엔 부동산의 버블을 나왔다. 여기까지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 위기 원인 두 개. 첫 번째는 이제 파생 상품.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요 두 가지가 일단 좀 일단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 이유. 네.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게 세 번째 이유. 네. 다들 기다리셨던 이제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인밸런스, 이제 불균형에 네.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좀 조금 길고요. 괜찮아요. 뭐. 글로벌 인밸런스가 결국 뭐 수출이 한쪽은 많이 하고 한쪽은 수입만 많이 하고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또? 긴 얘기가? 네, 조금 이게 심각하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중국이 수출 많이 하고 미국이 수입 많이 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는 달러가 쌓이고 네. 미국에는 중국 상품이 쌓이고 네. 뭐가 더 있어요? 빚도 쌓이잖아요. 누구의 빚? 미국의 빚. 빚이 쌓이죠. 미국은 빚이 쌓이겠죠.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결국에는 그냥 그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허무하더라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국이 계속 빚을 내가지고 중국 물건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빚이 너무 과해서요? 예, 그렇죠. 이제 빚이라는 게 근데 어디서 온 빚이냐면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온 빚이잖아요. 에잉? 아, 미국의 소비자들이? 네,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자자자 다시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미국의 부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구조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LTV, DTI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1억짜리 집을 사시면 1억을 대출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집값이 오르시면 오른 만큼 대출을 더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으로 집값이 오르면 5천만 원 ATM에서 돈 빼는 거죠. 그래서 그냥 ATM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대로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뭐 젖소나 돼지 기르는 느낌이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해서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불로소득? 뭐 그런 케이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집값이 하늘까지 치솟으니까 이게 이제 턱 밑에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빵 하고 터지면서 미국의 수요가 확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미국 하나인데 네. 미국의 수요가 확 쪼그라들어요. 그럼 수요가 부족해지겠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벌써 제가 기존 시리즈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 소비자들은 예. 그렇게 집값 오를 때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소비를 해댔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과소비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이제 요 구조를 좀 한번 근데 요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골 때리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골 때리는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이프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국이 계속 미국이 계속 중국 물건을 사면 미국은 적자가 나잖아요. 네. 적자가 나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적자가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뺏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난다고 하면 언젠간 다 털립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과소비를 해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돼요. 적자가 심해지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되는 데다가 사람들이 과잉 소비를 하잖아요. 달러 약세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수입 물가의 상승에다가 과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물가의 상승을 말해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일어나는 나라의 경우는 자국 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야 정상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뭘 올려야 되냐?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이 세 파트를 동시에 이 세 파트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고 물가도 올라가고 부채도 많고 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비를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럼 항복한 다음에 더 이상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수입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수입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돼요. 다른 나라 물건 안 사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임베런스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좀 골 때리는 일을 한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저기 3, 4부는 저기 그게 아니라 저기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 파트 할 때 아시아 외환위기를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 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시아 국가들이 딱 뼈저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아 달러 주고 있어야 된다. 외환 보유에 결국엔 달러다. 예, 달러다. 그래서 달러를 결국에는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환을 갖다가 쌓고 싶어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입니다. 네. 미국으로부터 계속 달러를 벌어들인 다음에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갖고서 이게 달러를 쟁여놨잖아요. 네. 이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박아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리가 나오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화끈한 거 투자하는 건 좀 외환 보유고 후달리니까 아무래도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좀 덜 화끈한 거. 그래서 AAA 하는 걸 찾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면 뭘 사야 되냐면 달러를 사야 되죠. 네. 달러를 산 다음에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뛰겠죠.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이 뛰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너한테 돈 빌려줄게 하면서 미국에 가니까 미국이 아 그럼 나 금리 낮출래. 낮은 금리 대출 나한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빌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무역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 미국의 국채가 미국의 수출품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뭐 굳이 그러면 이제 그냥 예. 뭐 똔똔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사주니까 계속 이제 다시 플로우가 뭐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그대로 가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니까 달러 가치가 지지가 되죠. 이게 1번입니다. 달러 가치가 딱 방어가 돼요. 달러 가치가 추락을 하질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질 않아요. 네. 우와, 이게 최고죠.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적자가 났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는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근데 이거 막아주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막아줬죠. 채권을 사줬으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게 막아줬죠. 세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90년도 초반에 딱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실제로 금융 이제 92년도부터 이제 등소평이 남순 강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글로벌 금융 글로벌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그 동유럽 국가들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얘네 둘이 뭘 만들어내냐면 저가 노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이트 더블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더블 그레이트 더블링. 그러니까 인구가 노동 인구가 두 배로 한꺼번에 훅 증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중국이 진짜 저렴한 가격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렴한 가격에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책 중에 사실은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책 중에 유행했던 책 중에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란 책이 있어요. 저 안 읽어봤는데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쭉 한번 아웃라인만 보니까 네. 살 수 없다. 왜냐면 너무 싸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 그게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이걸 장식을 해버렸던 네. 겁니다. 그럼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제가 달러 약세가 된다고 했는데 달러를 샀으니까 달러 약세를 막아줬죠. 네.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국채를 샀으니까 금리 올라가는 걸 막아줬죠. 네. 중국이. 세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레이트 더블링으로 훅 덮어버렸죠. 그냥 옵셋시켜버린 겁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죠. 네.
근데요. 걱정할 게 없네요. 유동성이 막 들어왔잖아요. 네. 유동성이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레이트 더블링으로 그 상쇄가 됐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흘러 들어왔으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2000년도 8월 달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4월 달에 그린스펀이 50pp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서 IT 버블이 그때부터 흔들흔들하면서 빵 터지면서 2000년도 8월부터 나스닥 지수가 이제 5000포인트를 넘었다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IT 버블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네. 기억하시죠? 예. 그 전후해가지고 사실 9.11 테러 전후해가지고 부시 악의 축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네. 예. 악의 축이 중동 분쟁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걸프전까지 일어납니다. 2003년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시 대통령이 들어왔었던 그 초기를 전후해가지고 미국 경기가 그냥 그 자체로 메롱이었어요. 버블도 네. 붕괴되고. 그러니까 페드에서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6%였거든요. 6%였던 기준금리를 1%까지 훅 잡아내려요. 네. 1%까지 기준금리가 되면은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보글보글보글 흘러나온 데다가 다른 나라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되죠. 네. 저금리에 자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건 이머징 시장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IT 버블이 깨졌으니까 IT 쪽에서도 성장이 나오긴 쉽진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키가 다 컸잖아요. 나이 이 정도 나이면 제가 밥 먹는다고 키는 안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그냥 잔뜩 먹는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면 살이 찌겠죠. 겁나 이게 둥그레질 거잖아요. 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이 풀리잖아요. 그 돈이 엄한 데로 갑니다. 뱃살로 가요. 뱃살이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IMF 외환위기 설명을 드릴 때 네네네. 외환위기의 충격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는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낮추면서 계속 돈을 뿌리게 되면은 자금의 공급은 넘치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그럼 금리는 내려가고 이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이게 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때 가계 대출이 그때부터 모기지론이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내내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았는데 부동산 가격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경쟁력, IT 경쟁력 다 흔들린 상태에서 돈이 풀렸죠. 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달러 약세 막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뛰는 거 막았죠. 물가 오르는 거 막았습니다. 근데 뭘 못 막았냐면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걸 상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레이트 더블링이 자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하고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금이 결국에는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가 네. 증권화가 되면서 제가 대출을 해준 다음에 사실 돈이 묶였는데 이걸 갖다가 사주시면서 저한테 다시 현금을 채워주는 거죠. 리로드, 리로드 하면서 계속 쏘는 거죠. 팡팡팡팡. 예,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었던 게 이제 미국의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임밸런스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중국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예, 여기에 있는 거죠. 부채를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TM에서 돈 빼가지고 더 사고 더 빼가지고 더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되는 저금리로 그런 구조입니다. 대출이 많이 나가서 그렇죠. 결국은 올라간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저금리를 갖다가 유지해 준 게 결국에는 중국의 케이스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케이스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케이스도 조금 좀 네. 독특해요. 네. 중국의 케이스가 사실은 조금 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얘기가 이게 좀 설명을 좀. 네. 커피 한잔 하시고. 네. 저희도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마침.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중국의 케이스는 더욱 더 복잡했다. 뭐 미국 케이스는 뭐 충분히 뭐 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플하네. 네. 근데 미국의 부동산 대출 금리가 네. 장기 금리를 기준으로 네. 장기 고정 금리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단기 변동 금리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저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컨트롤이 되는데 네. 미국은 저기 저 10년물 뭐 이런 데로만 저 대출 금리가 연동되니까 네. 중국이 미국 채권 사는 거 안 사는 거에 따라서 그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네, 미국 네. 연준이 오히려 거꾸로 그 금리는 못 건드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
컨트롤이 안 됐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를 딱 짚어주신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8이면 여기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초단기 금리예요. 네. 여기가 기준금리입니다. 하루짜리 콜금리고 여기가 1년, 2년, 3년, 뭐 10년 이렇게 금리예요. 네. 금리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딱 끝쪽 있죠. 이 끝쪽을 갖다가 휙휙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 뒤쪽에 있는 전체 커브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단기 금리를 예, 단기 잡아서. 금리를 조절하면서 막 갈구는 거죠. 막 단기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하면 이제 장기 금리도 깜짝 놀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중앙은행은 이 단기 금리를 싹싹 조정을 하면서 시중 금리를 확확확확 이렇게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페드라든지 이렇게 중앙은행 우습게 보면은 얘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얘가 내려와요. 네가 인상을 하면 경기가 박살날 거야. 그럼 내릴 거야. 시장금리가 내려올 거잖아. 시간을 두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기금리를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내려와서 기다려요. 네. 그럼 이게 플래시 되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이제 장단기 네.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걸 갖다 올리면서 내리면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 장기금리 자체가 중국에서 사들이니까 장기금리가 얘가 올린다고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이제 이게 자기는 수수께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토로했었던 그런 케이스죠. 이게 그럼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페드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네. 주택가격을 조금 조기에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올리면서 잡아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얘를 못 잡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하면서 이른바 이제 실기를 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라고. 그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네, 2005년도 말 2006년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 그럼 야 불경기 오는 거냐 뭐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불경기 오는 거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8번이라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재역전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 8번 있었다. 네. 전부 다 1년 후에 불경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파월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페드에 있는 인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와 비교하지 마라.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얘기해요. 이번엔 다르다.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우린 지금 QE라는 걸 하고 있다. 양적 완화라는 걸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니까 장기 국채를 사잖아요. 네.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온다. 그래서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과거하고 비교하지 마라. 옛날에 양적 완화 없었잖아.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2005년도 6년도로 딱 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딱 얘기하는 게 아 이거는 과거 다르다. 아, 왜?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중국에서 과잉저축이 자꾸 이거 사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번엔 다르다. 네, 그렇죠. 이번엔 다르다. 이거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상황이니까 꼭 너무 이렇게 저기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해피투게더 하고 끝냈죠. 네. 딱 1년 있다 금융위기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이빙지 글럿이라고 해서 세이빙지 글럿이 이제 잉여저축 같은 거잖아요. 그 저축이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저기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오일머니들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샀다. 네. 그냥 사실 양적 완화를 개로 치환을 해버리면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고 할 때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뭐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죠.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건 불경기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경기 안 좋을 거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1년 후에 버블 터졌잖아요는 버블이 터진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불경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생긴 불경기인데 네. 네. 그걸 조금 더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사실은 호경기가 너무 강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말씀하신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 그거는 네. 불경기의 신호인데 네. 실제로 나타난 건 호경기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버블 붕괴였다고요. 네. 그건 서로 성격이 다른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심리를 좀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페드를 딱 봐요. 페드는 이제 사실은 그 페드는 선택의 여지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는 얘는 쫄보다. 주택 가격 박살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쫄보가 돼가지고 금리를 못 올린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동결하면은 금리가 내려가지겠죠.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네. 예? 두 번째는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럼 시차를 두고서 주택가격 버블 붕괴가 결국에는 경기의 둔화를 가져오게 될 테니까 10년이라는 긴 장기국채의 금리 시계를 봤었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어쨌든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럼 채권시장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무조건 채권을 사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이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은 결국에는 뭐 너네가 금리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결국에는 금리를 안 올리면은 시장금리가 그냥 내려가는 거고 금리를 올리면 박살나서 내려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페드가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냐면 2006년도 4월 5월까지 들어올려요. 네. 기준금리를. 그래서 1%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얘가 2005년도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요 실제로 이제 장기금리도 조금씩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장기금리도 조금씩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좀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2005년도 말부터는요 주택거래량이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장기금리가 내려왔던 이유가 페드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주택버블을 박살을 내면서 결국에는 답 안 나오는 상황을 만들 거야 라는 걸 만드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익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예, 그게 이제 2005년도, 2006년도 그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예, 미국의 경기 자체가 고꾸라진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거. 네. 일단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중국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중국 네.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이면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나고 빚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 이런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수출을 하잖아요. 계속 물건을 팔면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로 달러가 계속해서 달러 자금이 유입돼서 들어오겠죠. 달러 하면서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럼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중국 수출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네. 중국 수출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그 아시아 외환위기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이제 94년도 초 이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원인을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가 코베 대지진 이후에 엔화 절상 그 옆플라자 합의를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요. 네. 엔화 절하 그거 하나 말씀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94년도 1월 달에 위안화의 폭력적인 절하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러당 5위안이었던 위안화를 갖다가 8위안까지 그냥 한 방에 위안화를 갖다가 한 방에 절하해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돼 있는 위안화 가치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무역의 원리에 따르면 결국에는 수출을 잘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이 수출을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이 안 되면 중국은 결국엔 내수라든지 이런 걸로 살아야 될 텐데 중국이 그냥 딱 그냥 그레이트 더블링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임금이 굉장히 싸니까 저렴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간 거잖아요. 네. 중국이 소비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머징 시장이잖아요. 이제 막 갓 여기 이제 데뷔를 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위안화 절상을 안 만들려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율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방어를 하면 됩니다.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기업들이 막 달러를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딱 벌으면은 달러 이게 딱 들어오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딱 나서는 거죠. 이 달러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중국에.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방어를 해줘야 돼요. 사면 되겠죠. 그렇죠. 달러를 갖다 마구 사들입니다. 막 와 하고 사들여요. 그래서 막 사들이면서 위안화를 막 풀어요. 그럼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를 막 사들이니까 달러 가치 하락을 방어를 하게 되겠죠. 무슨 돈으로 사요? 위안화를 찍어서 사는 거죠. 아, 돈 찍어서? 네, 위안화를 찍어서. 그러니까 달러 본위가 되는 거죠. 일종의. 달러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위안화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위안화를 막 찍어뿌리기 시작을 해요. 네. 달러를 사면서. 그러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위안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잖아요. 거대한 인플레이션하고 어마어마한 자산 버블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중국 거는 우리나라는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데 중국 거는 제가 이름이 중표 무슨 증권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통화안정증권 비슷한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위안이 풀렸습니다. 그럼 1억 위안짜리 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요. 1억 위안짜리 통화안정증권을 딱 발행을 하면은 이걸 시중에 딱 들입니다.
그럼 1억 위안을 제가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중국 정부가. 음흠. 1억 위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다시 달러가 들어옵니다. 음흠. 달러를 사요. 달러 산 건 일단 외환 보유고 일단 박아요. 그 다음에 달러 사면서 위안을 뿌린 게 있잖아요. 네. 1억 위안을 뿌렸잖아요. 1억 위안이 막 돌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1억 위안짜리 1억 위안 써져 있어요. 얘를 딱 발행해서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럼 누군가 이걸 사겠죠. 그럼 1억 위안을 제가 잡아 땡길 수가 있겠죠. 1억 위안짜리 갖다 이렇게 톡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중에 뭐만 남냐면 얘만 남죠. 1억 위안짜리 그 저기 통화안정증권 한 장 남죠. 돈도 아닌 거. 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해외에서 수출돼 들어온 걸 갖다가 완전히 중화시켰다라고 해서 불태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들어왔는데 달러 그 자체로 그냥 공급이 늘어나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냥 놔둬버리면 이런 걸 그냥 태화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불태화 개입이라는 걸 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서요. 위안화 환율 방어를.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 계속 쌓일 거잖아요. 달러를 사들였으니까 외환 보유고에 쌓았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안정증권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를 갖고서는 뭔 짓을 하는 거냐면 그걸 갖고서 미국에 있는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 한 장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채권이잖아요. 네. 통화안정증권 채권. 채권은 뭐가 붙냐면 이자 줘야죠. 이자를 줘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금리가 높으면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재정적자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결국에는 이게 한두 장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억 위안이 아니라 한 뭐 1조 위안이었다. 예전에 천조 위안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천조 위안의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이 됐어요. 그 자금을 땡겼습니다, 제가. 그럼 천조 위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죠. 네. 그것도 유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90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쌓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잖아요. 2조 달러, 3조 달러를 벌었으니까.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통화안정증권으로 해서 주는 이자만으로도 중국의 인플레이션 버블이 2004년, 5년, 6년 되니까요. 버블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건 결국에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자를 주면은 이게 중국의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참 중국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금리 체계가 좀 달라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예금 기준 금리하고 대출 기준 금리가 존재합니다. 네. 다시요. 예금 기준 금리하고 대출 기준 금리가 존재해서 얘네를 같이 올리고 같이 내려요. 같이 올리고 같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이러지만 얘네는 대출금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 인하했고 예금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네. 그게 은행 가면 그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예, 그렇죠. 예, 대출 기준금리에서 1.5배 이상으로는 대출을 못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예. 가산을 하거나 할인을 네, 그렇죠. 해주거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코픽스 같은 거네요. 코픽스 같은 그런 CD나. 구조라고 보시면 예, 그냥 그런 구 약간 그런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를 이렇게 이제 갭을 갖다가 놔둔 이유는 예금을 낮은 금리에 땡겨서 대출을 해 주세요라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대마진이 은행한테 고스란히 남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게 국영은행이니까. 은행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근데 땅 짓고 헤엄치다 익사했던 케이스도 있지만 anyway.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성장률이 10%가 넘어요. 네. 그리고 물가가 7% 8% 오릅니다. 그러면은 17, 18% 이렇게 막 성장률하고 물가 합치면 그 정도인데 어디 투자해도 10%는 먹고 물가도 8%씩 오르는데 2% 예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요. 금융억압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 인민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스킴을 안 줘요. 예금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금 쟁여놓거나 아니면 예금하거나 은행에. 네. 그럼 은행에 예금을 해야겠죠. 근데 거기 딱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짜리 국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안정증권이.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상식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민들이 사요? 그렇죠. 그렇게 인민들이 사거나 아니면 인민들이 예금한 걸 갖다가 은행들이 인민들이 낮은 금리로 예금한 걸로 그 국채를 사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유도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로 집 사고 그럴 텐데.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다 있는 대로 이제 막아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은 환율 방어를 할 때 통화안정증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중국 당국에서. 두 번째는요. 2%의 낮은 금리로 예금을 받아서 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도 5% 금리인데 물가가 8% 뛰는데 대출 금리가 5%에 엄청 낮은 거거든요. 할만하죠. 요 정도 금리로
국영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국영 수출 기업들한테. 그럼 국영 수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싸잖아요. 네. 노동 비용도 싼데다가 자금 조달 비용도 쌉니다. 와, 이건 뭐 경쟁력이 최고죠. 경쟁력 최고죠. 수출하면 미국 기업들 올킬. 두 손 두 발. 이런 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금융업을 통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잖아요. 낮게 유지한 금리 상태에서 결국에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이걸 이제 활용을 했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열받을 만하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한테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금융시장 개방하면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 외국계 은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계 은행이 들어오면은 예금 말고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품 어떠세요? 이런 상품 어떠세요? 하이힐드 채권 상품 어떠세요? 암만 낮아도 그 허접한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 자금에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예금에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당장 뭘 하게 되냐면은 2% 예금으로 돈이 안 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 2% 예금으로 돈을 땡겨야 되는데 돈을 못 땡기잖아요. 그럼 5%의 대출을 못 해주겠죠. 그럼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국에는 중국의 금융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탄압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력을 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는 포인트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국이 수출 많이 하고 미국이 수입 많이 한 거는 인건비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단순 인건비 말고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조금 뭐 일반적이진 않은 방법들을 좀 쓴 건 사실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방어라는 걸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치고 나왔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 이게 결국에는 참 독특한 구조가 돼요. 네. 미국은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수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빚을 내면서 수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되질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게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묘한 균형을 또 이루네요. 그렇죠. 이게 딱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이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균열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결국에는 미국 애들도 소비를 하려면 뭔가 좀 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를 하기 위한 재원이 첫 번째는 소득이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9.11 테러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걸프전, 2차 걸프전 때려 맞고 아프가니스탄 전투 이런 거 하고 나서 그 전쟁하고 나서 미국 실업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어요. 미국 고용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임금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임금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저축을 한 걸 허물면 되잖아요. 근데 저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저축률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저축 깨가지고 다 샀단 얘기잖아요. 적금 깼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부시 행정부에서 감세를 해요. 2002년도에. 그럼 뭐냐면은 재정을 털어서 산 거잖아요. 네. 근데 재정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미래의 세수를 가지고 미래 세대의 세수를 가지고 그걸 미리 때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사실상 요 세 가지 소득이랑 그렇죠? 소득이랑 저축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이랑 요 세 가지에서는 지원군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미래의 내 소득을 현재로 끌어가지고 질러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출이죠. 가계 부채. 이 가계 부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05년도 6년도 이 글로벌 임밸런스의 거의 끝물쯤 되면 2004년 5년 이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다른 데서는 턱에 찼고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고 딱 어디로 뭘로만 의존을 하고 있냐면 이제 MEW라고 해서 모기지 익스트랙션 위드드로우라고 해요. 아, 모기지 에쿼티 그다음에 위드드로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 대출을 해 주고 나서 1억짜리 집을 사고 난 다음에 5천만 원 오르면 5천만 원 대출 빼가지고 또 쓰고 결국에 이렇게 좀 인출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ATM 이 대출에 의존을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채는 쌓이고 주택가격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주택버블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균형이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이 균형이 뭐에 의해서 마지막엔 턱 밑까지 차서 운영이 되냐면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그 모기지 집값 상승 딱 거기에 의존한 주택금융 딱 요걸로 버티고 있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택가격이 하늘까지 올라가면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결국엔 버블이라면 버블은 깨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미국 페드 입장에서도 이제 그때부터는 2차 걸프전이 2003년도거든요. 네. 유가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004년, 5년 되니까 미국도 물가 상승 압력을 느낍니다. 와, 이거 보라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뛰어도 페드는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못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지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진 않아요. 네. 거기서 자산 가격을 타겟팅해서 올리면 어때요?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을 타겟팅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타겟팅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얘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아마존 주가 버블인가요 아닌가요? 그걸 과연 페드가 그걸 평가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물가가 평가. 안정된 예. 상황에서 네. 집값만 올라간다고 금리를 높이면 네. 집값은 안정이 될 건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물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물가가 그럼 더 마이너스로 예, 그렇죠. 디플레이션 그럴까. 압력이 나타날 아, 그럴까 수도 봐? 있죠. 예. 그럴까 봐.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자산 가격이 뛰는데도 페드가 이렇게 주택 가격이 뛰는데도 개입을 잘 못했어요. 네. 왜냐면 워낙 그 앞이 불경기가 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살아나는 신호로 봤나? 예, 그렇죠. 그랬더니 페드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게 2004년도 6월입니다. 2004년도 6월부터 1%였던 기준금리를 2006년도 6월까지 쭉 17번 연속 인상을 해버려요.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차례차례 인상을 해버리죠. 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엔 주택버블이 빵 하고 터지게 되잖아요. 그럼 주택버블이 빵 하고 터지면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 글로벌 불균형이 박살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 번째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게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약간 어렵지만 네. 사실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하니까 일단 들을 땐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택가격의 버블에서 터질 때요. 네. 미국은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네. 그게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네. 다들 몸을 움츠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믿고 주던 은행들 간에도 서로 안 빌려주고 하면서 이른바 크레딧 크런치가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뭔가 문제가 돼서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빌려줬던 거를 회수를 못해서 네. 은행들이 자산이 망가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집값을 그 기반으로 만든 파생상품의 거품이 꺼진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인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은행의 부실도 없을 거고요. 은행의 부실도 없으면은 결국에는 시니어 트렌치부터 시작해서 낮은 트렌치까지 어떤 파생 상품도 망가지질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집값의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게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 명의 손님 중에서 대출받은 사람 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연체할 확률은 있지만 네.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찰 확률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택가격이 한꺼번에 훅 하고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럼 주택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만 명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동시에 배를 째버려요. 동시에 배를 째버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결국엔 파생상품, 증권화 상품이 망가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보증을 서줬던 AIG 같은 보험사들이 같이 흔들려버리게 같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보증 서줬던 애들까지 다, 근데 보증에 보증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다 같이 이제 박살나게 되는 예, 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 경색이죠. 신용이 이제 메말라버리는. 그런 제 질문은 그런 파생상품들을 거래하지 않고 네. 그냥 단순하게 주택담보대출만 했으면 우리나라처럼 네. 그렇다고 해도 가격은 좀 올라갈 텐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고 네. 난리가 나고 네.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질문 드리냐면 네. 야 우리나라도 부동산 네. 거품 꺼지면 난리나 미국 못 봤냐 2008년에 네. 그럴 때 네.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네. 야 미국은 그거 가지고 별 장난을 다 쳤고 사실은 그게 파생상품 사고지 그게 주택 사고냐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네. 라고 반론하시길래 네.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90년도에 이제 일본이 박살났잖아요 네. 일본 부동산이 박살났잖아요 네. 그때 파생상품 별로 없었거든요 CDO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또 그건 일본 또 하는 분들은 야 그건 전에 올라간 게 비정상적 이야 세상에 그런 버블은 은하계에 없었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다고 버블이냐 아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하고 이제 네. 일단 우리나라의 케이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 미국의 케이스하고 네. 비교를 하면 아 그렇겠죠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한 거 일본의
밀리지 않을 정도로 상승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예, 2000년도 초반부터 2005년도 6년도까지 미국 주택 가격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일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쿄 중심에 있는 엄청 비싼 아파트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긴 좀 어렵지만 주택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폭은요 단순히 파생 상품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 예. 요거 이제 그래서 조금 뒤를 조금 이어가면은 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그 균형 자체가 깨지게 되는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네.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흑자를 내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 더 이상 빚내서 너네 물건 못 사줘 라고 말을 던진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받아주냐의 문제입니다. 네. 중국이 그 상황에서 아무런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국이라는 소비가 유일한 소비였잖아요. 얘가 훅 꺾여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가 사라지니까 거대한 충격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사라지니까 전 세계가 골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시장 다 흔들리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시그널을 딱 보냈을 때 중국이 오케이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가 내수 키우면서 받아줄게 라고 나와준다면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중국이 끌어올려준다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받쳐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비슷한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85년도에 있었죠. 플라자 합의.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를 냈고 일본은 계속해서 흑자를 냈잖아요. 이거 뒤집어버렸죠. 루브르 합의로. 네. 그래서 미국이 수요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루브르 합의에서 수요를 폭발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일본이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버텨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같은 케이스도 2005년도 6년도로 갑니다. 2005년도 6년도로 가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더 이상 못 사줘 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이 시그널을 보낸 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그냥 배째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골로 가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 조금씩 소비를 줄일게요 라고 하는데 중국이 소비를 들어올리면서 마냥 막아주면 이거는 글로벌 불균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제 키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6월 달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네. 2005년도 7월 22일 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절상? 예. 그게 1994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절상을 하게 돼요.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위안화 절상이라는 건요. 네. 그 나라가 어느 정도는 소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통화 절상을 받아들여요. 달러 약세 공조라는 걸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07년도 10월 9월에 어느 날 달러당 1,000원을 갑니다. 아 달러당 900원을 갑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들어지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 가지 원인으로 네. 글로벌 임밸런스까지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거는 결국에 풀어내기 위해서 결국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어떤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중국의 소비가 올라오면서 받쳐주게 네.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못 받쳐주고서 망가진 게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네. 미국은 훅 주저앉는데 중국도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올라오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이제 소비가 꼭대기에 있던 걸 이렇게 조금씩 금리 인상을 하면서 눌러주는 거잖아요. 네. 눌러주는데 중국의 소비를 조금씩 올리면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이 버블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훅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훅 주저앉는데 그럼 그만큼 얘가 끌어올려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걸 받아주지 못하고 얘네들도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얘네들도 금리 인상하면 얘들도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글로벌리 수요가 줄어듭니다. 네. 위안화가 절상이 됐는데 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죠? 유가가 100불을 넘어갑니다. 아, 그건 전혀 또 다른 예,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도 유동성이 폭발을 해버리게 되죠. 우리나라 그때 원달러 환율 900원인데도 엄청나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물가도 네네네. 불안했었죠. 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때 수출 잘 됐었던 때니까 네. 그랬을 텐데 네.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이제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그 신과 극복 시리즈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깔끔한 우리 오건영 팀장님. 이 정도면 사실 힘 빠질만 하거든요. 이제 슬슬
이제 바닥 드러나고 웬만한 분들이면 요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야, 우리 오 팀장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 팀장님만 믿고 계속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14번째 시간 글로벌 금융위기 5부는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6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그 정도면 다 해결됩니까? 네, 6부에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6부에서 대망의 장식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한 시간 해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의 오건행 팀장님 열정적으로 책도 잘 팔리고 있다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계속해서 잘 팔리시길 저희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